보시다시피 뭐 그다지 뭐 노래 실력이 뛰어나거나 뭐 이러지 않는데 많은 곳에서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 음악으로 또 이야기를 이렇게 만나면 선생님들 이렇게 위로 받으시고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. 그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시대에 이제 선생님 하기가 교사 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마음속에 또 그 다 아픔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.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. 이 공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로운 공간이 이것을 통해서 이
우리 종교사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회복시켜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또 배움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아주 부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곡은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. 다 아실 만한 기대라는 찬양 준비했는데 저희가 1절 부르고 2절부터는 같이 좀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
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앵콜 막 재앵콜 해도 그냥 연주자가 바로 쳐주면 하고 했는데 지금 뭐가 영서 실력으로 뭐 틀 거 있어? 큰일이네요.
감사합니다.